홈타운. 홈타운? 홈타운. 뉴욕 불렀는데. 뉴욕. 이거는 브이로그라서 카메라는 카메라도 따라 하면 안 돼. 아, 나 이미 카메라 없어. 맞아.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걸어다니면서 이미지 관리는 고백을 하는 편이잖아. 나 안 하지. 에이, 뭘 이미지 관리야. 약간 뉴욕 같나요? 원래 뉴욕은 모르는 사람한테 막 인사해요? 뉴욕은 겨울에 오는 것도 편할 것 같아. 여름 아니면 그렇네. 어, 그러네. 여름 아니면 가을. 그러니까 뉴욕 겨울이 약간 좀 약간 차갑다. 진짜 약간. 아니 근데 아니 아 진짜로 아니 뭐 하려는 게 아니야. 아니 나 되게 웃겨가지고 그런 거야. 아니 근데 나뭇가지 겨울이 차갑지. 그건 맞지. 당연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생각은 겨울이 안 차갑지. 여름에 여기 오니까 되게 차갑다. 훨씬 더 보내줘. 정한이 형 사진 찍고 안 보내줘. 아니 심지어 내 개인 사진이야. 막 어디 가가지고 혼자 있어. 나 호시야 저기 가봐. 사진기로 막 찍어. 나 혼자 가죠. 자기가 간직해. 내가 혹시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야. 저기서 사진 하나 찍어? 오 좋다 좋다. 저기서 형 다 같이 앉아서 찍자. 여기? 어. 여기 우리 뒷동산 같은데? 찍어야 돼? 나도 한번 찍어줄래요? 아, 좋은데? 좋네요. 저희가 원래 한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좀 많이 바빴고 도착해서 이렇게 하루 늦추니까 선물한 거 갖고 진짜 기분 탓이야. 그렇구나. 기분 탓이었어. 아, 이게 추워가지고. 동원이... 아, 참 사람 또 있어. 내가 야, 미국 다람쥐인가? 그러니까 다람쥐가 네 종류가 있대. 아 그래? 어. 근데 이거 미국? 패딩 입고 나올 걸 그랬어. 뭔가 도겸이가 패딩 입지 말라고 뉴욕의 느낌을 내라고 하면서 무쌍 입으라고 무쌍 빌려줬는데 누가 옷이야? 귀엽다. 갑자기 나도 찾아봐. 아, 우리 어디 갈래? 우리 지금 호시가 내비게이션이야. 호시가 가는 길로 갈 거야. 호시 형 어디로 가요? 어 멋있어 멋있어 깜짝이야. 그건 언제 끝나냐?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요. 순간이동에서 딱 나갔으면 좋겠다. 아 그래? 다시 가야 돼. 돌아가야 돼. 아 조금 싶어. 좀 아파. 왜? 양말 신발 때문에 바깥으로 신발 어? 피나? 너랑 바깥으로 갈까? 신발이 원래 안 그랬는데 피가 나도 오늘 피가 나도 멋을 중요시하는 아니 이 패셔니스타의 권호식. 왜 그래 스케이트 살까? 그래 여기 스케이트장 왔네. 여러분 스케이트 타자. 할 거야? 스케이트 어 알았어? 스케이트가 이끄는 대로 우리 가기로 했잖아. 너가 진짜 뭘 하든 나는 다 따라가. 아니 호식아 이거 다 그러네. 처연한 말투로 이렇게 자유롭고 라고 하길래 지금 편안해? 어, 지금 편안해. 그럼 너의 자유로운 영혼을 내가 지금 응원해줄게. 그래서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갈게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. 나올 때 분명히 사고 오텔라 바나나? 오텔라 바나나 맛있어. 아니면은 메이플 시럽도 맛있을 것 같은데? 메이플 아니면 스트로베리? 난 누텔라 바나나 추천. Can I please 누텔라 바나나 원? 오 혹시 이걸 잘하네? 아 예 이거 맛이야. 오 한 원? 약하게 돼요. 에이
마할. 저거만 깎아주세요. 이거는 또 안 봤어요, 여러분. 마할. 안 봤어, 이거. 맨날 드립에서 하는데 롯을 깎아달라고 해서. 아, 그치? 어, 가자. 이거 약간 부친 게 같은데? 정한이 형, 어? 먹어나 볼까? 네, 먹어나 볼까? 니네 먹어. 어때, 어때? 뜨거? 역시 이렇게. 그. 제일 맛없는 거 먹었는데? 아니, 속삶 먹자. 와. 이거 많이 먹어도 맛있어. 먹어봐. 너 포크로 먹고 나도 포크 한번 빌려줄래? 어머니 바나나를 쫙 다 먹었어. 맛있어. 좋아 좋아. 와. 맛있어 맛있어. 제가 왜 이런 거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? 왜냐면 귀가 너무 시려워요. 귀가 시려우면 머리 아파지는 거 알죠? 그래서 이렇게 다녀.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어디야 이거 괜찮아? 어떤 색깔로 해? 흰색? 흰색? 진짜 이거? 살았으면 진짜 통통했을 것 같아. 너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. 입맛에 맞아? 어, 어 진짜? 나는 혼자서 피자 시켜 먹은 것도 한 번도 없어. 진짜? 어, 지금까지 살면서. 진짜? 홈피 나쁘지 않아. 나 약간 새벽에 홈피 맛 자주 먹었어. 그래? 내가 밥을 먹으려고 피자를 시켜서 먹는 거 우리가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너 되게 피자 조그만 거 많이 시켜. 피자 치킨 세트 이런 것도 막 있어. 난 맨날 짜글이 막 강된장 막 그런 거 약간 한식 쪽이고 어. 밥 쪽이고 먹어보자. 내가 이게 씹씹해서 민규랑 같이 안 묻었어. 이거 뭐였지? 민규랑 나랑 안 묻었어. 난 이거 노래에서 봤어. 우리 데뷔 때 빌보드 1위 곡 뭐였지? 아 2000년대 1위 곡이었어? 2014년도인가 5년도에 빌보드 1위 곡이었대. 와 이것도 우리 데뷔 때 노래인데
제이슨 데룰로. 아 맞아 맞아. 알지 형 연습생 나가. 평가도 되게 떨렸는데 처음에 진짜 엄청 떨었지 형. 할 게 많고 했잖아. 어. 레슨하고 학교도 가고 내가 그때 학교 진짜... 갔다 오면 맨날 안무를 쓰고 4시간 동안 진짜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호시랑 선재준 해장품 먹으러 갔던 데 10분 만에 먹었어. 우리 대패상교사에도 구워서 먹고 왔었어. 와 어디서? 야 대패상교사 어디서 양평 해장국집에서 대패상교사를 팔았어. 아 맞아 맞아. 형도 갔었어 그때? 난 연습생 때는 겨울이 제일 기억나. 나도 어. 나도 겨 우리 겨울 때 그냥 그때 청소하다가 눈 온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노래했던 거 기억나? 나 다른 회사 있다 왔어? 아니 이게 기억이 안 나. 아, 기억이 안 나.